네, 이번 시간에는 UML 2.0에 대해서, 2.0 또는 2.x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ML 1.0은 또는 1.x 버전은 객체지향 방법론에 최적화돼서 나온 다이그램입니다. 다이그램들의 집합이죠. UML 2.0 또는 2.x 버전은 CVD 방법론에 최적화되게 나왔습니다. 즉, 객체지향 방법론 다음에 CVD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이 나왔는데, 컴포넌트에 대한 지원, 그리고 MDD를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즉, 변경된 게 있고,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가된 다이어그램 3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Composite Structure, 두 번째가 Interaction Overview, 그 다음에 Timing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Composite Structure는 컴포넌트의 합성 구조와 커넥션 표현, 즉 정적 모델링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 오버뷰는 상호작용에 대한 개요. 우리가 그 UML 1.0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콜라보레이션 우리 앞 시간에 봤죠?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이 세 개가 상호작용에 관계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세개 외에도 인터랙션 오버뷰라는 게더 추가되었다. 왜 추가되었느냐? CVD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 콜라보레이션과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인터랙션은 객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객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컴포넌트를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터랙션 오버뷰를 통해서 상호작용과 관계됐지만 컴포넌트로 좀 상위로 끌어올린 그런 다이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컴포지트 스트럭처는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클래스, 즉 클래스 다이그램을 컴포넌트로 좀 끌어올린 거. 클래스 다이그램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구조를 표현한 다이그램이 Composite Structure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r라고 하는 그룹에서 개별 클래스의 세부 요소들,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까지도 다 표현되어 있다. 이게 Composite Structure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파트와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확인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오버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랙션 다이그램을 컴포넌트로 좀 끌어올린 그런 다이그램입니다. 즉 상호작용 부분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상호작용과 관계된 예를 들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다시 인터랙션 오브젝트로 끌어올린 다음에 컴포넌트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것 간에 또 상호작용을 다시 표현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전자회로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장치의 동작이나 회로 동작에서 타이밍과 상호관계를 주로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 해서 UML 2.0에서 추가된 다이어그램 3개를 설명하였습니다.